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TV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 aktv1810.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도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성도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성도님, 성도님,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또 사실 이 말의 기원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이 성도란 말이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이 복음서 이후에 서신서에서부터 성도란 말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 성도님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과연 성도가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인데 싸우고, 성도인데 욕하고, 성도인데 세상을 추구하고, 성도인데 믿는 자, 불신자들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성도라고 부릅니다. 물론 죄인된 우리를 의인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이 있지만 성도라고 불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에서 오직 우리를 죄인되고 경건치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여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셨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도 무관하다라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 캐톨릭 교회의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교우들에게 돈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헌금을 하고 당신들이 이 면죄부를 산다면 당신들의 조상들이 구원받지 못한 조상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칭호 불러주신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하고 깊고 넓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칭해 주셨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을 얘기하는 내용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우리가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우리가 서로 부르는 것에 이 성도라는 호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성도라는 말, 영어로는 이 성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Saints라고 씁니다. Saints. 사실 성도라는 말은 한문이죠.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영어로는 뭐예요? Saints예요. 그 뭐예요?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 Saints에 걸맞는 한글 번역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면 성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성도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이 무리 안에 거룩한 곳에 들어온 무대기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성자, 한 명 한 명이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거룩한 자들이 모여 있다는 것으로서 Saints라고 부른 것이지 그냥 그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가 다 거룩한 자가 된다라는 의미에서의 거룩한 무리들이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성자예요. 한 명 한 명이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모여 있어서 Saints가 되는 것이지 그냥 모여있는 이곳에 들어오면 누구나가 다 그냥 거룩한 자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에 참석하고 교회에 다닌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호칭입니다. 이 성도란 단어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신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성도라는 성자들, 성자라는 의미는 Saints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생활 언어예요. 뭐라고요? 신학 영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이고 그냥 듣기 좋은 호칭이 아니에요. 그냥 좋게 불러주는 호칭으로서 이 단어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뭐예요? 실제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살았던 자들에게만 붙여지는 호칭이라는 거예요. 생활 언어, 생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성도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로서 믿음을 따라 사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성도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오해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오해를 합니다. 그것은 믿음에 대한 오해예요. 믿는 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지적으로 교리를 받아들이고 단순히 기독교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으로 알아요. 그건 지적인 동의입니다. 그것이 믿음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니까 나는 믿는 것이고 난 이것을 믿으니까 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 정도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래도 좀 거룩해지기는 해야지 라는 옵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당신이 정말로 예수의 생명이 당신 안에 들어왔는가? 당신이 정말로 당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는가? 당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걸 정말로 깨달았는가? 그리고 당신은 어떤 당신의 노력과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가? 그것을 절감했는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가?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가?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고 무능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기로 결단하였는가? 그것을 믿는가? 그래서 그 믿음 따라 실제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겸손한가? 그래서 죄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그 결과로 거룩한 삶이 날마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성도가 아닌 것이죠.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몇 날, 몇 월, 몇 시에 구원 받았냐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런 거 없습니다. 뭐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구원인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키다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동행한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하나의 이벤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을 하나의 그냥 어떤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사건일 수 있죠. 왜요? 분명한 계기가 있죠. 분명한 역사가 있죠. 그러나 뭐예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 전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적인 어떤 통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이벤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성경은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히브리서, 복음서, 서신서 다 마찬가지예요.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은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권, 2권이 아니에요.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해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란 말을 그냥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가 성도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것은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단지 뭐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르다면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어그러졌다면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도라는 것은 죄에서 떠난 자이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아를 부인하는 자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사는 존재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달라지는 사람들. 실제 생활의 열매에 대한 생활적인 호칭이 바로 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다른 신학적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이 스스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저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만 따라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저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안 믿는 불신자들이 당시에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가 생각나. 저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밖에 모르는구나.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구나.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나아갈 방향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회복, 교회의 개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회복과 개혁, 인간은 부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을 부르짖는 많은 사람들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또한 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증명해요. 끊임없이 개혁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개혁을 안 하자는 게 아니에요. 개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개혁은 또 다른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게 돼 있고 인간은 원래 인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한 제국이 일어났다가 쓰임받았다가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영혼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그가 항상 두려워하고 경계했던 것처럼 남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받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끝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고인물, 썩은 물, 한때 쓰임받고 한때 구원의 감격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원의 열매가 없고 주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시작부터 내가 회개 없는 믿음은 아닌지 정말로 주님께로 내 마음의 중심이 돌이키지 않고 주님을 믿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모든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성도라는 이 단어, 성경에 나오는 이 성도라는 이 단어,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라는 단어는 이 홀리 플러스 에스, 하기오이라는 뜻이, 이것은 거룩한 것이 강조되어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삶, 이것이 드러나는,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세인츠라는 단어는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단어이지 단지 집단적인 무리, 집단적인 의미, 어떤 그런 단체를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을 무엇으로 또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원어에는 이것이 형용사적인 그 뜻이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하기오이, 즉 거룩한,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의 핵심은 거룩한,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빠져있으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모여있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개인들이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도, 세인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여있는 자들에 대한 강조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물이라는 용어가 도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거룩한 자들이라는 의미일 뿐이에요. 거기에 더 강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로서 인정받는 것은요, 다른 어떤 종교체제나 다른 어떤 위에서 인증서를 줄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으로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서 증명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으로서 그것이 총체적으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서티피케이트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티피케이트 해주는 거예요. 어떤 종교 집단이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인츠의 의미인 것입니다. 거룩한 상태를 강조하는 복수 형태의 형용사 모양의 단어가 이 세인츠라는 단어예요. 실제로 거룩히 살아가는 상태를 강조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도의 핵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종교 생활, 자기의 만족과 자기 실현을 구하는 종교 생활, 그건 진짜 종교일 뿐이에요. 그건 참된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교인이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기독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믿는다고 말하는데 회개하지 않은 믿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분명하게 돌아봐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신칭의 교리를 남용하는 죄악을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신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붙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지, 이것이 신학적 논리를 통하여 교회 내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의 악행을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합당했던 소수에게만 의롭다고 칭하였던 이 칭의론이 오늘에는 이 유럽의 인간적인, 인문학적인, 세상적인 사고의 영향을 통하여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 삶을 예수를 따르는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갖다 붙이는 이런 죄악이 저질러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을 보면 이 복음서에 나오는 거의 유일한 성도라는 말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장 52절을 보면 자던 자들이 많이 일어났대요.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 보혈이 뿌려지고 이제 모든 세상의 죄악을 사하고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그 구원의 길이 열리는 그 놀라운 순간에 무덤들이 막 터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은 강력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라는 말은 뭐예요? 회개한 누구든지예요. 회개하지 않은 누구든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놀라운 현상, 그 현상이 일어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자던 거룩한 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면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무덤들은 동굴에 돌을 막아놓는 형태예요. 그 돌들이 막 굴러나가고 바위가 터지고 깨지면서 이 마치 죽음의 권세들이 막 터져나가면서 떠나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완성될 때에 주님의 보혈을 흘리시고 그 생명을 주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가 완성됐을 때 무덤들이 깨지는 거예요. 이것은요, 놀라운 미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깨져나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때 이상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복음서는 기록해요.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성에 들어 예루살렘 들어가서 죽은 자들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 해석하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 해석하기 힘든 것은 뭐예요? 성경이 거짓이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성남에 한국의 한 큰 교회 목사님은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간증하시고 자기가 남들 보기에는 큰 교회 좋은 목사였지만 주님 앞에서는 자기가 합당치 못한 자였다는 것을 회개하고 남은 주어진 한 10년의 삶을 주님의 말씀 따라
사명 따라 온전히 사셨던 그 일들도 있어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에 대한 보고가 있어요. 무엇보다 성경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역사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난 역사가 있어요.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살아난 일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성도라는 말을 해요. 이들이 누굽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던 자들이에요. 죄를 미워하던 자들, 죄를 슬퍼하던 자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피가 흘려졌을 때 제일 먼저 이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들입니까? 성도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좋아요,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아니면 누구입니까?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가 깊이 있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베풀어지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기뻐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는 남가주와 얼바인 시티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 공동체를 세운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매주일 오전 9시 30분, 금요 예배는 매주 금요일 밤 9시,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17775 메인 스트리트 룸 넘버 A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665-3938, 714지역 665-393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의 모체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13-435-9600, 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ak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삶의 끝에 섰을 때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정말 은혜롭게 예배드린 후에 각 구역에서 준비한 그런 풍성한 만찬, 어느 해보다도 많은 성도들이 와서도 풍성한 만찬을 즐기면서 친교를 나누고 그 이후에 1시부터 있는 추수감사 특별 음악회에 참석해서 우리가 에베네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참으로 감사의 축제를 준비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추수감사 이 특별 음악회를 다 마치기 전에 타코마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롱비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91세를
향수하신 함양호 장로님께서 천국으로 가셨기에 제가 순수를 맡아서 이틀 동안 다녀오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분의 자녀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아버지 유언을 세 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임종에 병원에 가서 입에 호스를 끼워서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글을 달라, 글 쓸 수 있는 종이를 달라 해서 쓰는데 딱 세 글 쓰더라는 거예요. 화목, 엄마, 끝. 그래서 이 자녀들이 아빠한테 얘기를 물어봐야 대답을 못하니까 이제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화요일, 목요일 날 이거 투석하잖아요. 신장 투석을 하는데 화요일이 좋으냐, 목요일이 좋으냐 이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막. 그럼 뭡니까 이게? 아, 우리 서로 화목하며 잘 지내라는 얘기입니까? 했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웃으면서. 그럼 엄마는? 엄마가 노환이시니까 엄마 잘 돌보라는 얘기입니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좋아하시더래요. 그 마지막 끝은 뭡니까? 아마 이게 이 세상에서 끝이지만 우리 천국 가서 다시 만나자. 내가 이 세상의 사명 다 끝냈으니 천국 가서 만나자 이 얘기입니까? 했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임종하셨다는 겁니다. 서로 화목하라. 노환이시는 말을 잘 부탁한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 사명 끝냈구나. 다 이루었다. 천국에서 만나자. 정말 마지막 유언이 그 많은 사업체의 사업에 관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명예에 관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라. 엄마를 부탁한다. 천국에서 만나자.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믿음과 사랑에 관한 유언이었고 하늘 소망에 관한 유언이었습니다. 아름답게 사셨지만 마지막도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삶의 끝에 섰을 때 삶의 끝자락에서 과연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세상 끝날에 우리 주님 만날 때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날 부르는 그날 믿음, 소망, 사랑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일생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 유언과 같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마지막 그의 일생의 유언과 같은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일생 직분 주심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일생 감격했던 것은요,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직분을 귀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 직분을 주면 돼지 앞이 진주입니다. 밟아버립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귀한 줄 아는 사람에게 다이아몬드를 주면 감탄을 하고 길길이 뛰지만 다이아몬드가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은요, 사탕보다 못한 거예요. 영국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 갔다가 어느 마을에서 아이들이 구슬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 이 구슬이 모두 다이아몬드예요. 너무 놀랬습니다. 그래서 사탕을 한 개 주면서 바꾸자 그랬더니 애들이 막 구슬을 다섯 개, 열 개씩 갖고 와가지고 이 다이아몬드 열 개하고 사탕 한 개하고 바꾸더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값어치를 모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유다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지 못하기에 헌신짝처럼 버렸어요. 그것도 은삼십냥에 미련 없이 버린 겁니다. 그가 목매어 죽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가룟유다 대신 맞대아를 뽑으면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가룟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가까이와 직분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직분을 짓밟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사랑했기에 예수님이 주신 직분도 귀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러면 올 한해 여러분이 주신 직분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남은 생에 이방인의 사도라 이름 부르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 직분 맡기심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날 때는요, 자격이 필요 없어요. 내가 자녀 자격이 있어 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직분은요, 직분 줄 만한 자격이 있어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난 충성되지도 못한데, 난 여전히 게으르고 태만한데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교육자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충성되지도 못한데 충성되이 여겨, 따라합시다.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기대가 여기 나옵니다. 넌 지금 형편없다.
그러나 내가 너를 기대한다. 불러놓고 거기에 합당하게 충성되이 여겨놓고 그리고는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올 한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작년보다 한 발짝이라도 더 충성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니 반발짝이라도 충성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면 그 아픔이 있다면 내년에 주어지는 직분에 충성하시기를 한 발짝이라도 충성하시기를 한 발짝이라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할 때 큰 것 맡기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직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충성이라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충성을 원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예수님 재림 직전의 징조를 얘기하실 때 노아의 때와 같을 때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재림할 때 인정받는 것은 충성되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종아 불렀는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주인의 자리에 올려준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영광스러운 어마어마한 자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처럼 슬레이브처럼 충성을 해도 하나님 다 보시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자리 옆에 함께 앉혀 자녀의 영광을 누리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격했어요. 나 핍박자여 포행자여 나는 하나님 앞에 대적자인데 나를 불러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어요. 이 감격과 뜨거운 열정으로 이방인의 사도 된 것을 죽기까지 충성한 거예요.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의 재임 시에 버마 랭군 사태에 기억하시죠. 많은 국가의 훌륭한 일꾼들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중에 정말 아까운 사람이 이범석 장관, 한경직 목사님이 나와서 이범석 장관 죽었다는 얘기할 때 눈물을 흘렸던 분.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 그분이 서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일 때 그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충성하던 그분은 거기서 장로도 아니었어요. 장관이지만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곽선희 목사님께서 학교에 체포를 와가지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범석 장관 집에 갔대요. 집사님 집에 간 신방을 갔는데 방을 보여주더래요. 예배 후에 그 방에 보니까 각 나라를 다니면서 장관으로서 그렇게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상장 상패 임명패 쫙 있는데 그래 보니까 한 서장 위에 빛이 바랜 노란 종이에 그걸 예쁜 곽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모든 서장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대요. 그래서 목사님 글씨가 안 보이니까 집사님 저게 뭡니까 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니 저 처음으로 서리 집사 임명받을 때 임명장이었습니다. 그래요. 왜 저걸 제일 꼭대기 저게 올려놨습니까? 나머지 모두는 세상의 왕들, 세상의 대통령이 주는 임명장이고 상장이지만 저것은 왕 중의 왕이신 만왕의 왕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가장 귀하니까 첫 서리 집사 임명받을 때 너무 감격해서 제가 저걸 저 위에 걸어놓았습니다. 곽선희 목사님 가슴이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그런 분이 돌아가셨으니 너무나 애석하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시면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도 서리집사라더라도 장로권사 안수집사라도 그 직분 구역장 권찰 성가대 교사 귀히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직분의 충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미국 백화점왕 전 아메리카가 대통령으로부터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달라 할 때 딱 한 가지 조건. 나는 주일에는 빌라델피아에 있는 내 교회 윤주일학교 교사직을 늘 맡았는데 그걸 수행할 수 있게 해주시면 장관직을 수행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허락했습니다.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지미 카터가 대통령 선거 유세할 때 주일에는 반드시 비행기 타고 조지아주에 자기가 23년 동안 윤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쳤던 그 교사직을 맡았다는 얘기예요. 많은 기자들이 달려가서 그 윤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지미 카트를 사진으로 다 찍고 그걸 신문에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미 카트는 대통령직 내려오고 난 다음에 더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갈수록 높여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다 이렇게 달란트 주고 주인이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그 왔더니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가 매를 남겼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에게 임금이 주인이 똑같은 얘기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전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 영어로 보니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His master said to him,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la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재밌습니다. 잘하였도다가 이게 well done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well done, 잘하였도다 칭찬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소원입니다. 그 저는 양식집에 가도요. 고기 내놓으면 무조건 well done으로 구워와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맡은 직분이 아무리 작아도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더 많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맡기시는 주님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내 작은 직분에 충성했다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일생 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자 이리 보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말은요 헬라어를 찾아보면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괴수였다. 근데 지금은 예수 믿고 의인이 되고 위대한 전도자 이게 아니고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날 때도 죄인이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았는데 세월 지나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금 세인트 폴 성자라고 이끌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부흥사로 위대한 신학자로 성경 13권을 기록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추앙받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태양 같은 그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죄인의식 깊은 죄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죄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일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도 내가 죄인이었다.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성경 13권을 기록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 들어가는데 실오라기 만한 공로도 되지 못한다. 이것을 알았기에 그 은혜의식에 젖었기에 그 감격의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할 때마다 헌신하고 충성할 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이 은혜의식에 감격의식에 여러분 이 의식이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불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식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식이 있는 자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피곤할지라도 지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에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전라북도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금산교회에 참으로 아름다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당시 그 지역에 큰 부자였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경상도 청년 이자일이라는 이 청년이 머슴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는 큰 부자지만 마방을 여러 개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또 마부가 필요해요. 자기 또 마차를 끌 마부가 필요한데 자기 마차를 끄는 마부를 이 이자일 청년에게 시켰어요. 그리고 자기 집의 머슴이자 마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머슴 이자일은 글을 모르니까 조덕삼의 아들을 통해서 글을 하나하나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전도를 받고 이 주인 조덕삼과 머슴 이자익이 한날 한시에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하고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하니까 집사도 되고 이제 영수의 자리까지 둘 다 같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영수는 뭐냐면 장로가 되기 바로 직전의 자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안수집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안수집사 아무나 안 줍니다. 권사
제가 어릴 때 교회 120명 교인 중에 권사 2명밖에 없었어요. 권사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권사 안수집사 새벽기도 안 나온다. 그건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합니다. 정말 정선된 일꾼들을 뽑았는데 이 두 분이 권사, 이 안수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꾸 불어나니까 장로를, 첫 번 장로를 뽑게 됐습니다. 뽑았는데 사람들이 투표를 했는데 아마 다들 주인인 이 조덕삼이 먼저 장로가 돼야 될 거야. 될 거야 아마. 했는데 뜻밖의 이자익, 머슴이 장로로 선출돼 버렸어요. 술렁술렁 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저 집이 큰일 났네. 머슴이 먼저 장로 돼 버려서 주인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서 술렁거립니다. 그때 조덕삼이 자리에 나왔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활짝 웃으면서. 정말 우리 집에 있는 머슴, 마부였던 저의 마부였던 우리 이자익이 장로가 되어서 난 너무 기쁩니다. 나도 평소 그를 존경했습니다. 나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인사를 하고 들어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실이 온 동네에 퍼집니다. 동네 사람들이 조덕삼 그분의 인품이 대단하다. 정말 훌륭하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장로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지자 이제 교회를 다시 이제 선출이, 장로 선출을 하기 전에 교회 신축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산교회를 세운 데이터 선교사가 이자익 장로하고 의논한 후에 이 교회 신축을 하겠다 발표를 하니까 조덕삼 영수가 자기 넓은 배밭을 제일 먼저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수월하게 신축이 된 거예요. 이제 교회가 신축되니까 또 더 크게 부흥이 되집니다. 그러니까 장로 한 사람을 더 세웁시다. 그래서 이번에 장로를 세웠는데 영수가, 예, 조덕삼 영수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된, 교회 안에 축제가 벌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온 동네 사람들이 축제를 하고 잔치 분위기였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를 잘 세우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 사람 주위에 있는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칭송받는 조덕삼 장로로 인해서 온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훗날 이자익 장로님을 불러서 권유를 했습니다. 당신은 장로로 있기에 너무나 아깝다. 그러니까 당신은 목사해라. 평양신학교 들어가면 모든 가족의 생활비 내가 다 대주겠다. 신학교 학비 다 대주겠다. 그 간곡히 권유해서 신학교 들어갔어요. 신학교를 졸업하자 이 조덕삼 장로님의 권유로 이 이자익, 예, 이자익 목사님이 금산교회 2대 단임 목사로 부임합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조덕삼 장로님의 그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고 정말 죽기까지 충성해서 교회는 점점 부흥합니다. 1924년 9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에 43살의 젊은 나이에 총회장에 당선됩니다. 가장 연소자로 총회장에 당선되는 이자익 목사님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이후로 계속 총회장에 3번이나 올라서 한국기독교 역사에 총회장 자리 3번 올라간 사람은 이 이자익 목사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서 조덕삼 장로님이 얼마나 후원하고 기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조덕삼 장로님이 임종할 때 담임 목사님 이장 목사님을 모시고 자녀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임종에 숨을 몰아쉬면서 얘들아 마지막 끝까지 이장 목사님을 잘 섬겨라. 그리고는 세상을 떠나는데 그 장로님의 손을 부여잡고 이장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6살의 고아가 된 떠돌이 나를 받아주어 예수 믿게 하고 장로로 세워 신학 공부시켜 목사되게 하신 조덕삼 장로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서 이런 장로님을 다시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생명의 은인이신 조덕삼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드린 기도가 한국교회를 울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이 글을 쓰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런 목사님, 이런 장로님의 만남이 얼마나 귀한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자익 목사님의 가슴에 새겨진 이 은혜의식, 조덕삼 장로님에 대한 그 은혜의식, 감격의식이 일생 죽는 순간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심령에 이런 은혜의식으로 가득 찬 충성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에 평생 불붙어 있던 이 은혜의식으로, 이자익 목사님의 가슴에 평생 불붙어 있던 이 은혜의식으로 눈물로 주님 앞에 충성해 나가기를,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됨을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도록 하나님이 랄 모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쓰신다.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모델로 삼았다. 여기에 대해서 항상 감사했다는 거예요. 세 가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긍휼을 입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의 모델 15절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철저한 죄인의식이에요. 예. 나는 고쳐서 구원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란 이 죄인의식, 깊은 죄인의식. 16절 두 번째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었다. 따라합시다. 내가 긍휼을 입었다. 여러분,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그래서 십자가로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고 깊이 느껴지면 아멘 하십시오. 난 죄인이었어요. 내 죄로 인해 영혼이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이 사죄의식, 사죄의 기쁨이 넘치는 자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떤 큰일이 이 큰 공로를 세워도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16절 하반절에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사명의식이에요. 나를 불러 내가 구원받았으니 구원하는 자가 되고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 이 십자가 사랑을 체험했으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사명을 내게 주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사도의 직분을 맡겨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 세우게 하셨으니 나의 전생애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롤모델로 나를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바울의 가슴 속에 있던 세 가지 죄인의식, 사죄의식, 사명의식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의식이 전도하는 일의 충성이요 기도하는 일의 충성이요 헌신하는 일의 충성이요 예배 드리는 일에도 충성이요 그래서 아,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예배 드려야 돼.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집사님처럼 저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저렇게 헌금하고 저렇게 하나님 교회 세우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 이게 바로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평양상정연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갔을 때 보는 부산초량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을 때 부산초량교회보다 훨씬 큰 평양상정연교회 누가 데리고 갔느냐 조만식 장로님이 데려갔습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은 이 주기철 목사님이 오산학교에서 학생 시절에 있을 때 교장이었던 분 서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요일 날 저녁에 조만식 장로님이 평양의 대통령이니까 얼마나 위대한 정치가인지 몰라요. 인품이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많은 일 때문에 바빠서 예배 시간에 조금 늦어서 목사님 설교할 때 돌아왔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이 이제 두루마기에다가 신발을 주로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그 고무신을 벗고 신발장에 넣으려 할 때 조만식 장로님 예배 지각하셨으니 그 자리에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라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엉거주춤하고 고무신을 들고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목사님 미안했던지 조만식 장로님 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마침 기도를. 여러분 거기에서 조만식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세상 일에 바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게을리했어요. 예배 지각했으니 용서해 주옵소서. 주의 종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으니 용서해 주옵소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창로로 세웠는데 내가 양무리의 본이 되지 못했으니 용서해 주옵소서.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는 진정성이 있는 눈물의 기도가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기도하는데 온 성도들이 다 흐느꼈다는 감히 하늘 같은 스승인 평양의 대통령인 나를 감히 그랬다면 그 교회는 사단 났을 겁니다. 온 성도들도 놀랬을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아직 새파랗게 어린 목사님이 스승회를 향해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 서서 예배드리라고. 그러나 그런 인품이었기에 그런 겸손함이 있었기에 그런 눈물의 기도에 온 성도들이 눈물 흘려 지금도 모든 목사님과 장로님의 본이 되었어요. 그 후에 나온 이야기가 주기철이었기에 조만식이었기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두 분은 충성과 헌신의 겸손에 온 한국교회의 본이 되는 큰 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사람들의 삶을 본받아 우리의 남은 생애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 된 우리를 불러 십자가 사랑으로 의롭다 해주시고 고쳐서 구원받을 수 없기에 그 피로 날마다 예배 때마다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이제 나를 불러 교회의 기둥으로 천국의 기둥으로 삼으시고자 직분을 주었는데 주님 앞에 충성치 못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이여 새해 주어진 해는 한 발짝이라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충성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식을 안고 감사함으로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베푸신 한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그 십자가 사랑 가슴에 안고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사명의식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운 것은 영원 건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역이다. 이게 충성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세워감으로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함으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310-325-4025 310지역 325-4025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